과거와 현재와 또 미래를 막론해서 이 땅에 사는 인간은 어려움과 또 갈등과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인간은 괴로워하고 갈등과 고민과 번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성경은 바로 그 답이, 그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을 떠난 데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숨을 제대로 못 쉬고 퍼뜩퍼뜩 거리다가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이, 아, 내가 하나님께 가야지만 사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또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진짜 위기는 무엇일까요? 돈 없고, 차 없고, 백 없고, 집 없고, 또 배우자 없고, 우리 청년들 같으면 애인 없고, 건강 없고, 이런 것들이 위기 상황 같지만, 진짜 위기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에서 희미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위기인 것입니다. 그러한 위기 가운데 사는 인간에게 대한 처방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역대하의 중심 주제와도 같은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잘못한 곳에서, 잘못된 방향을 갔던 곳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발등상에 앉아서, 주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했던 마리아처럼 말씀의 자리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특새가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특새의 자리를 지키고 사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고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전처럼 이렇게 가정교회에서 교제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손잡고 또 찬양하면서 뜨겁게 기도할 수는 없지만, 다락방과 같은 기도의 장소는 지금은 가지지 어렵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골방에서 우리는 열방을 품으며 나라와 민족과 또 가정교회를 위해서, 또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또 장로님과 또 목사님과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나갈 뿐만 아니라 서로서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공간, 즉 가정교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어느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공동체성이 약한 일반 기성교회들은 교회에 소속된 멤버들의 신앙생활이 점점 그 열심이 낮아지고 있는데, 공동체성이 강한 가정교회, 이런 목장, 그리고 소그룹, 다락방, 순, 이런 곳은 오히려 더 끈끈해지고 영적인 교제를 나눈다는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가정교회에 속해서 나 혼자 살수 있다는 교만에서 벗어나서, 독고다이의 태도에서 벗어나서 서로서로 우리 서로 돌보고 격려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 공동체의 교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겁니다. 또 어디로 돌아가는 것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일까요? 바로 봉사와 섬김의 자리입니다. 작년 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봉사를 못하다 보니까 마음은 있었지만 올해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 시기를 놓쳐서 봉사의 자리를 지원하지 못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봉사의 자리가 내가 낮은 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는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흐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흐르는 낮은 곳에 임하고 봉사하고 섬김의 삶을 실천할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 바라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사회적으로 또 안전하게 거리는 두지만 하나님과는 바짝 거리를 좁힘으로써 영혼이 잘 되고 또 범사가 잘 되는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제가 화면을 보면서 오늘 역대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역대상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인 큰 그림을 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역대상이 아니라 역대하에 집중해서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역대상은 1장부터 29장 그리고 역대하는 1장부터 36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각자가 두 부분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나눠집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바로 족보 이야기, 그리고 10장부터 20장, 29장까지는 다윗의 통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는 역시 솔로몬의 통치, 그리고 10장부터 29장까지는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을 보더라도 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이 역대기서를 기록한 기자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다윗과 솔로몬, 이스라엘 왕조 가운데 가장 전성기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성전 중심으로 다윗은 성전을 필요한 준비를 했고 솔로몬은 실제로 성전을 지었던 그 성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100만 명, 200만 명 됐던 사람들은 어느새 5만여 명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그때 역대 기자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결국 우리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나라이다.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막혔던 관계가 다시 뻥 뚫리고 회복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켜 쓰실 것이다. 이런 회복의 메시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전을 중심으로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이 족보부터 해서 우리는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은 우리가 지난주에 잘 들었던 것처럼 이 사무엘서와 또 사무엘 상하와 또 열왕기서와 많이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다윗 부분은 사무엘 하부터 사무엘 상, 즉 사울이 죽는 순간부터 다윗이 왕이 되는 순간이 바로 역대하 10장 29장, 10장부터 29장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솔로몬의 이야기는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 그리고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는 열왕기상 12장부터 25장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족보는 아담으로 시작하는데 아담이 등장하는 성경이 어디일까요? 네, 창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기만의 아주 고유한 독특성이 있는데 아담부터 시작해서 고레스 칙령 BC 539년 페르시아, 즉 바사라고 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라는 나라의 왕이었던 키루스라는 왕, 이 고레스 칙령까지 창조의 시점부터 BC 539년까지 굉장히 긴 시간을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역대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 역대하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9장까지 그리고 10장부터 29장까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9장은 솔로몬의 통치인데 솔로몬의 통치의 핵심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재료를 준비하고 모든 물건을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정복전쟁을 통하여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고 다윗의 아들을 통해 솔로몬을 통해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는 솔로몬의 수많은 업적 중에서 어디에 관심을 기울이는가 바로 이 성전 건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에 대한 내용 1장부터 이렇게 9장까지 나옵니다. 제가 사진에 이렇게 색깔을 표시했는데 마치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이 성경의 이야기는 앞과 뒤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음이 상관법으로서 그래서 앞부분과 끝부분에 이렇게 솔로몬의 부와 지혜가 나오고 또 이방인과 또 후람을 통해서 백향목과 또 좋은 자재와 또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준 이야기가 또 2장과 8장 그리고 9장에는 또 스바 여왕이 또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성전 건축과 이방인 노동자 또 하반 뒷부분에도 또 솔로몬 성전 건축 또 다른 건축을 건축 왕과 같은 이 솔로몬의 업적을 다루고 있고 그 중요한 것은 이 파란색 부분입니다. 이 햄버거 샌드위치 가운데 이렇게 맛있는 햄버거 고기가 있는 것처럼 성경이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 핵심 어디에 있는가? 이 가운데에 있는데 이 부분 성전을 봉헌한 장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자 하늘에서 불이 임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나서 이 전에서 기도할 때 내가 이런 일을 해주겠다 하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파란색 부분에 있는 핵심 구절이 바로 오늘 제가 읽었던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은 열왕기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열왕기서에는 없습니다. 열왕기서에 없고 역대기서에 있었다는 것은 이 역대기 기자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이 내용을 꼭 할 말이 있어서 해야 할 메시지가 있어서 이것을 전한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어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땅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지만 성전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에 살기가 참 힘들고 어려워졌습니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온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낮추고 기도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코로나도 없애주시고 여러 가지 오염 속에서 몸살을 앓고 있는 이 땅도 회복해 하실 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히브리 성경에는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았는데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영어 성경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낮추고 겸비하는 것입니다. 낮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목사지만 주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저는 사람 구실도 못하고 죄악 속에 뒹굴 수밖에 없는 나만 아는 이기적인 존재여 죗덩어리와 같은 존재가 저입니다. 그런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이 겸비함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여 얼굴 찾는 것,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겸손한 자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내가 예배를 왜 드려? 내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돼? 내 나 정도면 괜찮지. 자신의 더러움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더러운 문제,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것처럼 먼저 우리 자신의 존재를 발견할 때만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할 때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난 절대 이 죄 안 지어야지 한다고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은 넘어갈 수 있지만 죄에 넘어지는 것이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을 수밖에 않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가 이 1분 게임 이 팔찌를 통해서 잘못할 때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지를 때마다 반대판에 이 팔찌를 채면서 주님 다시 제가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이 팔찌 자체에 힘이 있는 건 아니지만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이 나와 계신 것처럼 주님과 주님께 저와 동행하시다는 것을 믿고서 정직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될 때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역대야 기자, 역대기서를 기록한 기자는 여호와께 돌아와라. 언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싸매어 주실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스스로 겸비하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떠나야 할 악한 길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끊어내지 못한 죄가 있었습니까? 네, 물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 가지 작년 한 해 큰 어려움이 없었다면 남들은 다 어려운데 나는 이렇게 좋은 일만 생기냐면서 만약 우리 마음이 자고하고 높아졌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낮추고 겸비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역대하 전반부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를 다루면서 역대하 7장 14절의 그 메시지 언제라도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 메시지를 포로 귀환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대하 하반부는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하반부는 남유다 왕국의 20대 왕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미 사무엘 상하, 열왕기, 그리고 역대 상하까지 오늘의 마지막 시점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은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세 왕밖에 없었습니다. 이 세 왕의 시대에 각각 40년씩에서 120년 통일왕국의 시대를 보냈고 그리고 나서 이 빨간색은 북이스라엘의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고 이 파란색은 남유다의 시간 타임라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후에 350여 년 동안 이 시대를 지나가다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이로부터 136년 정도 더 나라가 존속되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에 보시면 이 빨간색이 저희가 그때 우리 김원준 목사님 말씀 통해서 잘 들었던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의 계보입니다. 좀 칸이 넓은 것은 다스리는 통치기간이 넓었다는 것이고 짧았다는 것은 금방 통치기간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끝왕이 끝날 때
히스기야쯤 돼야 되는데 이게 표가 완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남유다의 왕들, 20명의 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20명의 왕을 너무 분량이 많지만 제가 아주 간단하게 5분 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열왕국 르호보암 왕은 솔로몬의 아들로 분열왕국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서에서는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그가 스스로 겸비했다는 역대기하 12장 말씀을 통해서 그는 괜찮은 평가를 받은 회개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표정이 환하게 밝진 않고 선한 왕은 아닌데 열왕기서에는 악한 왕이었는데 마지막엔 회개한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비야 왕은 아버지 르호보암을 본받아 악한 일을 행한 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사 왕은 개혁을 단행한 왕입니다. 이방 제단 신상을 없애고 주상 아세라상 태양상을 없앨 뿐만 아니라 엄마가 우상을 숭배하자 태우를 폐위시킬 정도로 아주 강력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를 잘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의 전투 때 아람 왕을 의지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책망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노년에 발이 병들어 위독했을 때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을 찾아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책망하신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환하게 웃는 표정은 선한 왕입니다. 네 번째는 여호사밧 왕입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치명적인 잘못이 있습니다. 바로 아합과 사돈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당시에는 큰 어려움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자식의 대대손손 아주 가문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자녀들을 시집장가 보낼 때 신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주는 본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여호람 왕입니다. 지금부터 여호람 그리고 아시아 아달랴 이 세 왕은 악한 왕입니다. 여호람은 아내는 아달랴입니다. 장인어른의 이름은 아합이죠. 왕이 된 후에 동생들을 죽였습니다. 아합의 집과 같이 했고 성경은 그런 이유가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발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결혼을 하자 에돔과 림나가 배반하고 아라비아가 침범합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 것이죠. 결과도 최후도 비참합니다. 창자에 중병이 드는 심한 병으로 죽게 됩니다. 아시아는 아달랴의 아들인데 외삼촌인 요람과 함께 전투에 참가해서 죽게 됩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아합의 길로 행하였으나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결혼도 중요하지만 어머니가 믿음으로 양육하는 건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 아달랴 왕 여왕이죠. 아버지는 아합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세벨입니다. 자신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예후에게 살해되자 이 다윗의 후손들을 진멸하려 했던 아주 악한 왕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장차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애굽에서 이 남자아이를 다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헤롯이 두 살 밑으로 어린아이를 다 죽이라고 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이를 막으려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아스 왕은 아시아의 아들인데 이렇게 아달랴가 그 씨를 말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비상간섭하신 섭리 덕택으로 이 고모인 여호세바가 구출합니다. 그러나 6년 동안 성전에서 숨어 자라다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왕이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조언을 들을 때는 좋은 왕이었는데 나중에 여호야다가 죽자 나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샤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승리하지만 교만에 빠져 죽게 되는 왕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우시야. 성경에 보면 아사라라는 왕이 나옵니다. 그는 초반과 후반의 평가가 다릅니다. 초반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후반에는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다가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되었더라. 그래서 별궁에 거한 왕인 것입니다. 선을 넘었습니다. 왕으로서 해야 될 분명한 선이 있었는데 선을 넘었습니다. 성경의 고라자손도 또 미리암도 사울왕도 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대 왕 이 요담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서 점점 강하여졌더라. 그다음 12대 요아스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 인신제사를 드렸다. 나쁜 왕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잘 아는 왕입니다. 그리고 므낫세. 이 므낫세가 우리가 역대기서에서 아주 주목해야 될 왕입니다. 이 52년 동안 통치하면서 열왕기서는 아주 악한 왕이었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용서해주고 싶어도 이 므낫세 때문에 유다를 멸망시켜야 되겠다 할 정도 왕인데 이 역대하에는 이 므낫세에 대한 특별한 기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아수르 왕이 이 므낫세를 잡아갔는데 그곳에서 이 므낫세가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므낫세 같은 사람도 아합 왕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은 이런 악한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이 회개의 메시지가 이 남유다 왕국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몬 또 요시야 또 그 요시야 이후에는 네 명의 악한 왕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남유다 20대 왕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가? 이 시드기야는 잡혀서 눈앞에서 아들은 죽임을 당하고 자신의 두 눈을 뽑힌 채 결박당해 바벨론을 끌려가서 감옥에 갇혀 죽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 씨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왕이 끊어진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 19대 여호야긴 왕 성경은 악한 왕으로 묘사하는데 여고냐 그것이 바로 여호야긴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 여고냐를 통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악한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킨 것입니다. 이 여호야긴은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서 37년째 된 해에 포로에서 풀려나서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게 회복되고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었더라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남 왕국에 있는 들의 평가 기준은 이렇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표준을 따랐는가 즉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았는가 성전에 대한 태도가 어떠했는가 성전 중심으로 성전을 정화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주님만 산당을 폐하는 삶을 살았는가 아닌가 두 번째 비록 악할지라도 하나님께 겸비하고 기도했는가 이것이 바로 좋은 왕 나쁜 왕의 평가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순종하면 성공과 복을 받고 그리고 불순종하면 실패와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 남유다 왕들 또 남유다 백성들은 회개를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회개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은 남유다는 결국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이 70년의 포로 기간이 끝나자 바사왕 고레스의 그 예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페르시아를 다스렸던 많은 우상신을 섬겼던 이 고레스 왕이지만 이방 나라의 최고의 왕인 이 고레스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레스가 태어나기 약 200년 전에 이사야가 말씀을 기록할 때 고레스를 가리켜 나의 목자,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땅에 계속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망했던 유다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세상 이방왕을 쓰셔서 그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역대하 마지막이 소망으로 끝나는 것을 보면서 불신자처럼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희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고레스, 기름 부음 받은 이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을 일시적으로 구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토록 죄와 사망과 죽음의 문제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고레스는 가서 성전을 건축해라라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셔서 3일 만에 그의 몸으로서 성전을 이루심으로써 이제는 유대인들이 성전에 가야 만나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는 은혜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예수님 바라보면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면 죄악도 끊어내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호령하는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잠깐 자유케 했고 이후에 이스라엘은 헬라와 또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또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아합보다도 이세벨보다도 므낫세보다도 더 악하고 자기중심적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언제라도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머무르면 죄도 끊어지고 우상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낙심도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2021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교구 행사도 하지 못하고 가정교회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밥도 같이 먹을 수도 없고 예배드리고 또 가정교회 산책도 하지 못하고 심지어 예배도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이 한 해를 시작하는 특새도 송구영신도 신년 감사예배도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시간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전으로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잠시 잠깐 우리가 처해 있는 곳, 각 가정이 교회가 되고 성소가 되고 지성소가 되어서 조금 이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져서 다 교회로 오세요. 그때까지 잠시 잠깐 기다리면서 주님과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고 말씀 성경 5독 10독하고 기도도 1시간, 2시간, 3시간 하고 성경 암송도 하고 이렇게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포로사리 같은 종사리 같은 힘든 시기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끝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기를 내가 어떻게 보내는가, 우리 사랑하는 가원들을 어떻게 보내도록 할 것인가, 사랑하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그냥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줄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특세 자리에 나옵시다. 가족을 깨워서 예전에 그 열심 자녀들을 둘씩 셋씩 들춰업고 나왔던 그 열심, 새벽을 깨웠던 그 열심을 가지고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섬김과 봉사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전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